가르침에 따라 올곧게 간성하지니 내 비록 부족하지만 허락하네. 과거의 관습이긴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스승께 대한 예를 배울 수가 있는데요. 이 예를 통해서 배우다가 보면 자연스럽게 선생님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자로 배우는 인성이 아니라 온몸으로 체험하는 인성을 하게 되면은 아이들의 미래 역량에도 관계를 개선하고 그 다음에 공동체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은 지역사회 그리고 가정, 학교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도 잘 배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이 수업을 하고 나니까 자기들도 되게 뜻깊었고 이제 조상님들이 이렇게 공부를 하고 이렇게 생활했다는 것에 대해서 공경하는 존경스러운 마음이 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오늘 아이들하고 이런 체험을 처음 해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자랑스럽고.